경량 패딩 제가 다섯 겹을 입었어요. 다섯 겹을 입었어요. 하나. 경량 패딩 대망의 하고 안에 이렇게까지 입었습니다. 여자 동프로 선수가 어머님 분장해서 네. 그냥 재밌는 사람들을 연출해서 보여주는 것이 영상의 전체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내 자신이 웃길 것 같아. 너무 웃길 것 같아. 이름을 일단 정해보자. 퀀텀에서 한번 생각해볼까? 퀀텀. 퀀텀. 건덕. 건덕. 건덕순? 건덕순 괜찮은데? 네, 건덕순 괜찮을 것 같아. 아 진짜 쫄려. 게임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. 누구 아시는 분이에요? 아시는 분인데 아, 오늘 저, 그 어머님입니다. 예. 네. 잘 좀. 어때 보입니까? 속을 것 같습니까? 네? 속을 것 같습니까? 40대 초반에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속을 것 같아요. 다행이다. 열심히 놓쳐보겠습니다. 떨리네요. 볼! 패스 움직여, 패스 움직여. 잘해요? 아 발을 쫙 빼가지고 아 너무 잘 빼요? 이게 놓치는 걸 모르겠어. 이게 진짜 16년 하니까 몸에 빼네요. 이게 내가 없애려는데 지금 안 없어져. 어이 흔들어 보세요. 흔들어 보세요. 그렇죠. 오케이.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그렇죠. 아 너무 잘하고 있다. 거의 지정이네. 굉장한 초보 같은 느낌으로 했는데 이번에 제가 못하다가 비하인드 스탑 하는 거 하나 쓰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다 잘해보는 거 같아요. 오늘 비하인드 스탑 할 때가 저가 스타트야. 아 비하인드 스탑 하라니까 진짜. 야! 한다만 붙어 있을 때 비하인드 스탑 하라. 비하인드 스탑. 아 제대로 해요? 아 오케이. 한 수 사도 되죠? 더 해요? 그냥 완전 해도 되죠? 그때 미르? 오케이. 아웃넘버 때 미르.
보세요. 스킬 한번. 됐습니다. 아니, 됐습니다. 근데 결혼하신 거 맞아요? 저요? 결혼하신 거예요? 비밀. 선생님 너무 고생했어요. 아, 너무 힘들겠다. 더워. 힘든 거보다 더워. 아, 이거 확실히 시즌 때 패스만 보니까 패스만 받은 완전 초급자로 돌아가 보니까 초급자로 흉내내는 게 너무 어렵네요. 옷 때문에 더 잘하실 수 있었었는데 좀 아쉽네요.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팔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살짝 핑계 아닌 핑계는 이게 진짜 핑계는 대주는 게 좋아. 네, 땀을 묻으면 팔이 안 올라가요. 안에 뭐 입으셨죠? 경량 패딩 제가 5개월 입었어요. 5개월 입었습니다. 하나 경량 패딩 대망의 하고 안에 이렇게까지 입었습니다. 바지도 지금 폼하고 막 다 넣었잖아요. 네, 제가 보정 속옷을 처음 입어봤어요. 보정 속옷 안에 솜을 이렇게 넣어요. 네, 솜도 해서 더 빵빵하게 보이려고 대박이다.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하나원 큐 김지영 선수였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우리나라 모든 권덕순 여사님께 네.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네. 오케이. 오케이. 네. 고생했습니다. 땡. 수고하셨습니다.